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가 기대 반 우려 속에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고3 학생들의 환영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서는 등교 학생 17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산발적 감염 사례 발생 상황을 염두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역사회의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목요일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80일 만에 드디어 교문이 열렸습니다. 등교 첫날 오랜만에 친구와 선생님을 만난 고3 학생들은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으로 눈코 뜰 새 없었던 고3의 등교 첫날을 이윤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아침 8시, 마스크를 쓴 고3 학생들이 하나 둘 학교로 들어섭니다. 선생님들은 교문 앞까지 나와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이고, 안녕 얘들아. 그래. 안녕. 반갑다. 안녕. 설레고 기쁘기도 한데 코로나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등교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시하는 발열 체크.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한 명 한 명 꼼꼼히 체온을 체크하고 37도 이상일 경우 다시 한번 발열 체크를 합니다. 교실 곳곳엔 코로나19 안내 수칙과 방역 물품이 자리했습니다. 짝꿍 대신 1m씩 떨어져 앉아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받습니다.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경우 실험실 등 특별실로 이동해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은 다시 한번 교실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급식실로 이동합니다. 학급별로 배식 시간을 분산하고 한 줄로만 앉거나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둔 채 식사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저희 반에서 확진자가 나올까 봐 혹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제가 아픈 건 상관이 없는데 제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이 이제 고3이니까 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뭐 입시 일정도 꼬이고. 우려했던 쉬는 시간 학생 간 거리 두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 데다 보급된 방역 물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열 나지도 않는데 열 난다고 삐 거려요. 한 38도까지 찍혀요. 맞아요. 38.8도, 38.9도 이렇게 아까 나왔어요. 저희 반에서는 4명 정도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등교 수업. 다음 주부터는 고1, 2 학생들이 격주로 등교할 예정인 가운데 등교 수업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이 17명이나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검체 검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는데 교육당국은 등교 수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학교로 들어서고 구급차 안에선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고3 학생들 등교 수업 첫날인 어제 청주와 영동, 증평과 제천 등 4개 지역 9개 고등학교에서 총 17명의 고3 학생이 발열과 기침, 설사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인솔한 2명을 제외한 15명은 모두 전용 119 구급차를 타고 선별진료소로 이송됐습니다. 청주 A고등학교 학생 3명은 등교 때는 열이 없다가 등교 이후 오심 증상을 보였고 발열 체크를 했을 때 37.2도 나온 아이가 한 명 있고 보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이제 격리를 시켰다가 청주 B고등학교 학생 3명은 등교 때 체온 37.5도 이상을 보여 보건소 등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룹 플러스 간 학생들이 이제 보건소로 간 학생들이 두 명 있고 일찍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데리고 간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지역별로는 청주에서 13명, 증평 2명, 제천과 영동에서 각각 한 명씩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들 학생 대부분은 보건소와 병원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생들의 검체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등교 수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조기령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의 매입을 비롯해 시 소유 미술품의 관리부실과 라이트월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일단 주민 소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조기령 시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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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충주시민연대가 조기령 충주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과 조례가 규정한 시의회 승인 없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고 징계 조치해야 하며 조기령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면 스스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이와 함께 지난 총선에서 불거진 시소유 미술품 관리부실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과 허가 취소로 갈등이 계속되는 충주 라이트월드 사태도 조 시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령 시장을 시장 직위에서 배척하는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주민 소환의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옛 한전연수원 매입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에 대해 충청북도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이 경영위기를 호소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배출량은 폭증했는데 해외 수출은 막혀 수집과 운반, 선별과 처리로 이어지는 재활용 사이클이 거의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이 소식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의 45%가량을 처리하는 재활용 선별업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출길이 막히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냥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들이 거대한 장벽처럼 쌓여 있어 이곳은 포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재활용 업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와 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가 폭증해 야적장이 꽉 찼습니다. 하지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내수 판매를 해야 되는데 내수 판매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야드가 있는 업체들은 야적을 하고 있는데 야적이 없는 부분들은 야적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업체들은 수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공동주택과 계약한 가격이 코로나19 전과 후로 폐지는 180원에서 70원으로 폐의류는 500원에서 100원대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적자 구조라는 겁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 발생 폐플라스틱,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줄이기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리쇼어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까지 탈중국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런 기업들 유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EMT가 중국 모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9년까지 10년 동안 4,500억 원을 투입해 충주 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건립합니다. 장기적으로 양극재 분야 세계 톱5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충주에서 생산을 하면은 한 시간 내에 고객이 다 이렇게 가까이 있게 돼 있고요. 또 수출을 하면 뭐 평택이나 한까지 거기가 도로가 새로 돼 있어서. EMT는 기존 양극재 원료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공장에는 도민 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충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전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그 2차 전지 업체가 직접 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히 이번 투자 협약은 코로나19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된 이후 처음 성사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에 진출했다 높아진 미국의 규제 장벽을 피해 우회 수출로를 마련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FTA 체결이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조차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탈중국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